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잊지 않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꾸준히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지금 욥기라고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의 어떤 책망, 얘기들을 가지고는 설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맞는 말인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38장까지 더 많이 남았는데, 이제 그세 친구의 말을 가지고는 아마 이 날개새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욥의 대답, 욥의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은혜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 사용하면 생각이 잘못되고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삶을 잘못되게 하기 때문에 말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잘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산다는 말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잘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잘 산다는 말을 정말 대부분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잘 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대부분 알아들어요. 아, 부자인가 보다. 뭐 어디 부잣집에서 지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자다. 좀 부자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돈만 많다고, 부자라고,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나라라고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 그래서,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잘 사는 줄로 확신하거든요.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됐고, 생각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냐 사느냐를 떠나 그 위에 있는 수준의 생각입니다. 에릭 프롬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책 중에 하나이죠.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을 나누는데, 소유형의 인간이란 정말 돈 많은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온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소유형이지요. 존재형은 소유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답게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중요한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존재형의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은 잘 사는 것은 존재에 있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는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잘 살게 하지 못해요. 제가 그 이유를 우리 날기세 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하는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가? 를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복음 때문이라고.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귀하게 만드셨어요.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쓸수 있는데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 중에 뭐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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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솔로몬의 삶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채워졌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존재형의 인간이었고 솔로몬은 소유형의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소유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암도 걸리고, 그냥 벼락도 맞고, 사업의 부도도 맞고, 실패도 하고, 뭐 이런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바뀌는 때가 있거든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도리어 생생하고 형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 그들은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희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너 가난하지 않냐? 너는 암도 걸리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제일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에요. 그런데 욥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그 욥의 얘기를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악인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악인이 살아있냐? 또 장수하며 살기만 하냐? 오래 살더라. 그리고 또 오래만 사냐? 세력이 강하더라. 이게 이제 욥의 이해예요. 그리고 뭐 후손들도 잘 되고 뭐 거기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고 즐기며 뭐 이런 삶 사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욥은 그들의 결말 그들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자기들은 그게 행복한 줄 알고 행복하게 지내지만 그렇게 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잠깐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짧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수월 지옥이거든요. 그럼 영원한 불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욥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16절.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나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피리 불고 서로 고치며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야. 쾌락을 누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 그것이에요. 그것을 욥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악인의 계획이 내게서 멀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악인의 그렇게 사는 삶이 부럽지 않다. 그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꾸미는 모든 계략, 악인의 계획, 그것이 나에게서는 멀다. 왜?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가짜고 정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자꾸 악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너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 욥의 반론이 정말 정확합니다. 악인도 형통하고 의인도 고난받아. 그런데 너희들은 악인은 다 고난받고 의인은 다 형통하다. 이런 단순한 논리에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악인의 형통에도 무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잠깐 사이에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수월에 내려갈 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살아봤자 행복하지 않다. 난 그걸 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에 있지 않다. 그래서 악인의 계획이 나에게서 멀다. 나를 자꾸 악인으로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게 욥의 반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기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왜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나는 가난하지?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세상 말로. 그건 잘 사는 게 아닌데. 부자로 사는 것이죠. 부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형통함이 저들에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저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쾌락을 행복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잠깐의 편안함을 평안으로 바꿔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편안할 수는 있어도 돈으로 평안할 수는 없어요. 돈으로 재미있게 쾌락을 누리며 살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혹 가난해도, 혹 병약해도,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험하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악인의 계획의 결국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거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런 계획을 짜지 않는다. 하는 욥을 닮아 사는 우리 날기세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여러분 잘 소화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더라. 너희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 다 악인이라 그러지만 악인도 형통하더라. 생존하더라. 장수하더라. 세력도 강하더라. 밤낮 피리 불고 속어치고 춤추며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난 그것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 그 결국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깐 사이에 수월로 내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봤자 행복한 게 아니다.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악인의 계획에서 늘 멀리하며 살았다. 이게 다윗의 간증이고 반론입니다. 하나님,
욥의 지혜를 우리도 갖게 하시고 욥의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믿음의 장수들이 다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춤추고 속옷 입고 이렇게 살지만 욥은 알았어요.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고. 이게 여러분 믿음의 굉장히 지혜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이 이 욥의 지혜와 욥의 믿음을 가지고 악의 계획을 멀리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장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